얼마 전 지방직 공무원 선발 시험에 토목 직종에서 대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출제된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6월 치러진 지방 공무원 시험을 통해 115명의 토목직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필기 시험을 통과한 인원은 41명에 불과했습니다. 옥천과 영동, 단양에서는 토목설계 과목의 과락을 넘은 응시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쟁률은 뭐 3대 4대 정도 되는데 아마 수험생들이 이제 예측 못했던 이제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과락이 다 난 상태예요. 이런 가운데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토목설계 과목의 20번 문항입니다. KDS 2016 설계 기준에서 제시된 교량 내진 설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1번 보기만 정답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보기 3번이 해석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교량의 내진 등급 중 특등급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2018년 12월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KDS 2016 자료를 살펴봐도 내진은 1등급과 2등급으로만 분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진 1등급, 2등급으로는 저는 알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헷갈렸다기보다 완전히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응시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체념할 거는 한참 많이 하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다음 시험을 공부해야 될 테니까. 전국 여러 곳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당시 출제를 맡은 인사혁신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십건 이의 제기가 접수가 되면 그 전문가 그 위원분들 통해서 정답 확정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답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일부 응시생들은 명확한 답변이 없자 이번 결과에 대한 행정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